지금 보이는 분은 차량 풀로 차갖고 야. 일단은 제일 장점 완전 무사고 네. 과거 이력은 완전 무사고세요. 네. 제가 진짜 24살부터 거의 한몸처럼 타던 차인데 진짜 막 제 청춘이 떠나가는 것 같고 찢어진 가죽 시트 보니까 얘도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진짜 너무 막 안 좋은 거예요. 막 눈물 날 것 같고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차가 나와가지고 차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저 지금 피부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원래 피부가 두드러기나 알러지 이런 거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막 다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차 나온 김에 겸사겸사 드라이브를 가기 위해서 고성에 급하게 숙박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급하게 나가봅니다. 안녕. 이번 역은 평촌 8대 성신병원역입니다. 본 유니버시티 세이프 파트 호스피탈. 이거 먹는데 맛있었고 이것도 가는 길에 먹으면 되잖아. 헤어지면 안 돼. 창문 열고 밖에서 먹어. 이만 걸어 볼까? 다시 연락 준다고 했어. 이게 라즈베리야? 아니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귀여워. 비닐은 무조건 여기서 버리고 가셔야 돼요. 아~ 네. 왜냐하면 엄청 큰 대형 쓰레기예요. 아~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있어. 나도 새 차를 아예 태어나서 처음 물어봐. 왜? 모닝도 새 차였을 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왜 모닝 무시해. 이거는 이제 결혼하면서 분가집에 넘긴 차예요. 모닝 2011년식. 딜러님 차 소개 부탁드려요. 오토 안 되고 무조건 돌돌이 돌려야 돼. 만약에 백화점 같은 데서 차 두고서 이렇게 삑삑거리는 걸로 못 찾으면은 그럴 때 어떻게? 못 찾으면 계속 뛰어다녀야지. 차 찰 때까지. 지하 3층인데 4층에서 뛰어다니면 난리 나는 거지 이제. 어두울 때 구멍도 잘 못 찾고 막 넣어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시동 이거 돌려야 돼. 시계 방향으로. 내비게이션은 일단 이거 그때 당시 딜러가 서비스한 유일하게 하나 내비. 웬만한 거 다 있어. 여기 버튼 두 개밖에 없잖아. 아 이거? 어, 빼, 빼. 여기랑 조수석까지 가능. 자, 오 뒤에는 이것도 없어. 오케이. 원래 경차는 다 없나? 아니 좋은 건 있지. 경차 중에 옵션에 따라서 있지. 뒤에 그물망도 없어 뭐 넣는 것도. 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제 없어. 요즘 2011년에 진짜 이런 차 처음 본다. 닫아줘? 아유 전화 은근히 많이 힘들어.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시동을 꺼도 이거는 되네. 수동이라서. 어, 유일한 단점 장점이지. 북형 태워다줘서 고마워. 창문 이렇게 열고서 그냥 내린 거야. 그럼 어떻게? 아씨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지.
요거 용도는 뭔가요? 아 그거 백밀러 컨트롤 이렇게 내 쪽으로 오고 밀면 반대로 가는 거지. 거울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시게? 면봉이지 면봉. 그러면은 보기 이거는 주차하고 나서 이거 백밀러 접는 게 없네? 아 접는 거 있지 이렇게. 솔직히 안 좋거나 했지 접을 필요가 없지. 경찰 접을 필요가 없나? 뭔가 나는 내 차라는 게 안 믿겨. 그냥 지금 렌트에서 가는 거 같아. 나도 아직까지 너무 좋다. 차가 차 앞모습을 모르겠어가지고 우리 차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아 저거야? 내 눈에는 너만 보여야? 감자전 하나랑 고추튀김. 그 감자전 하나랑 고추튀김 세 개예요. 감자전 고추튀김? 네. 펄하고 영랑우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요거 그냥 5만 원만 주세요. 그리고 요 범돔 같은 경우는 요 돌돔 있죠? 요거 요거보다 한 단계 위에요. 바다뷰인가 봐. TV 있네.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 거기 식탁 갖다 놓고. 화장실. 소주 좀 넣었죠? 응. 우와 엄청 맛있는 것도 이거 봐봐. 사이즈가 좀 그렇게 한데. 소주 너무 적지? 소주는 맛있어. 그렇죠? 응. 맛있다. 응. 오, 나 지금 너무 맛있게 먹었어. 감자 좀 먹어보겠어. 아, 바삭한 면 먹고 싶은데 보여 좀 잡아줄래? 나랑 다르다. 나 바삭한 거보다 쫄깃쫄깃한 게 좋은데 이쪽. 바삭이랑 쫄깃이랑 이렇게 합쳐져야 맛있어. 바삭쫄. 이렇게 바삭이랑 쫄깃이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거든. 이렇게 이마 쪽에 뭐가 남네. 아니 지금 이마뿐만이 아니라 그냥 피부가 다 일어났어. 그러게 나는 근데 피부가 진짜 이래 본 적이 없거든? 내가 요즘 술하고 밀가루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피부과 한번 가봐. 그럴까? 늦기 전에 월요일 바로 가. 난 피부과도 진짜 안 다니는데. 자기 나랑? 안 물어봤으니까 빨리 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안 좋아지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싸운데 햇빛 최소는 집은 환경이 아니라 피부도 지금 다 이래. 화장품. 아, 진짜 피부가 지금 심각해서 말이 안 나온다. 보기는 차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데? 고속도로 운전하는 거밖에 없었는데 그냥 뭐가 그냥, 좋아? 그냥 그 자체가 되게 좋아. 전에는 완전 아날로그 였잖아. 지금 디지털적이니까 그냥 기분이 계속 좋아 운전하는데. 애니콜이나 스카이 쓰다가 아이폰 14 프로 쓰는 느낌일 거야. 여기 고기가 잘 잡히나 봐. 고기 낚시하는 사람들 많네.
다였다. 나 고추 넣으니까 훨씬 칼칼해져서 맛있는데? 아 맛있다. 미쳤다 미쳤다. 진짜 맛있다. 맵찌질이라 그런가? 맵찔인데 맵찌질을 해. 교통 바퀴 뿌리던데 아파. 아까워서 그러지. 그게 뭐야. 야. 코다리? 야, 코지 어떻게? 아니, 너무 햇빛이다 이거 봐. 날이 풀려 가지고. 맞죠. 근데 이게 쉬워요. 근데 오늘은 별로 난 냄새 안 심했는데? 아, 너무 먹고 싶었나 봐. 아, 진짜? 아, 근데 오늘 나 생각보다 별로 안 힘들었어. 확실히 교차면서 떠서 그런가? 맞아요, 맞아요. 아, 왜? 먹어도 돼. 인서트 따고. 인서트? 진짜 안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드디어 먹어보는. 연세가 이제 연세. 근데 이 맛을 아니까 더 괴로울 거야. 축구할 때 더 힘들겠다. 처음 온 거면 되게 한참 동안 안 웃던 거 아니에요? 한참 동안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 온 거야. 그러니까 처음 온 것도 대단한 거 아니야? 나 혼자 아닌가? 근데 끝나고 우리 이거 나눠서 빨리 먹어요.